알로에베라입니다. 집에서 뭐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지만, 예, 뭐 여름 햇살에 그 데인다고 할까요? 조금 뭐 아주 약한 화상을 입거나 햇살에 입은 화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불이나 뜨거운 곳을 만져서 화상을 입었을 때, 예, 응급처치로 껍질을 까서, 예, 상처 부위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예, 저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제가 좀 반팔을 입고 아주 짧은 팔을 입고 하다가, 예,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좀 낫네요. 첫날밤은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화끈거리고 아팠었는데, 예, 이렇게 안에다가 알로에베라를 껍질을 까서, 예, 넣었더니, 예, 괜찮아졌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예, 완전히, 예, 멀곡해 됐습니다. 요즘 붙이고 잤더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예. 예. 양쪽 어깨. 예, 아저씨. 뭐 시뻘겋게 탄 정도는 아닌데 밤에 잠잘 때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알로에베라를 잘라서 댔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로에베라는 하나 정도 집에 비상용으로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상 입은 자리에 알로에베라를, 네, 붙여줍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아, 후끈거려서 누워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로에베라를 잘라서 대고 밤에 잤더니 많이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급장이 되었네요. 네. 화상 입은 부위에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